안녕하세요.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입니다. 옐로우란 뜻 자체가 노란색이라는 그런 직선적인 표현도 있지만 탐의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겁쟁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. 전형적인 브리티시 팝 곡인데요. 함께 연습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를 보실 건데요.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 노래는 B키 진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번, 2번, 3번, 4번에 저처럼 카포를 끼시고 G키 배열의 진행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드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G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G sus4. 다음 코드입니다. C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C메이저7. 다음 코드입니다. D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D6. 다음 코드입니다. D마이너11. 다음 코드입니다. E마이너7. 지금부터는 리듬을 설명드릴 건데요. 먼저 이 노래의 송폼, 곧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순서 잘 참고해주세요. 순서를 보셨다면 이 노래의 리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이 노래는 1, 그리고 2, and 그리고 4의 악센트가 있는 폴리 리듬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. 폴리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음표 8개를 다운스트로크 친다고 가정했을 때 1, 2, 3, 4 이런 식의 진행인데요. 일반적인 노래의 진행에서 서브 디비전이라고 해서요. 2하고 4의 악센트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1, 2, 3, 4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져요. 근데 이 노래는 음표를 3개, 3개, 2개씩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1, 앤, 4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의 코드가 2개가 나온다고 하면 앞에 박자로 코드를 땡겨주는 싱코페이션 리듬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인트로 12마디 진행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. 인트로 12마디에서 첫 번째 4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 리듬보다는 앞에 포인트에 강세를 주면서 좀 노래를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1하고 2의 악센트가 있고요. 네 번째 4의 악센트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8분음표 8개를 스트레이트로 쫙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3, 4. 2에서 바뀌죠. 1, 2, 3, 4. 또 2에서 바뀌어. 자,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8개.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인데요. A파트의 마디수가 조금 많아요. 19처럼 쭉 나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많은데요. 리듬은 폴리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. 보통 A파트에서는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요. 싱코페이션 느낌은 잘 안 나고요. 그냥 리듬만 구사해주면 돼요. A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에 맞춰 속도를 올리시면 좋아요. 좀 익숙해지시면 D6 가죠. 하나 더. 그 다음에 C메이저7. 네, 여기까지 폴리 리듬이에요. 하나 더.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1, 2, 3, 4. 서스포드가 다음 진행은 B파트 8마디 진행이네요. 여기서는 싱코페이션이 나오게 돼요.
자, E-7D 이런 진행이라고 하면은 1, 2, 2 바로 요 박자에 코드가 압박으로 당겨지는 싱코페이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 E-7 당겼네요. C로 갔네요. Do something beautiful. C가죠. E-7. 자, 여기서 2분음 표 1, 2, 1, 2, 2, 1, 3, 4 1, 2, 3, 4.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인데요, 아까처럼 8분음표 8개를 스트레이트로 쭉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한 설명보다는 진행을 보여드려볼게요. 3, 4. 서스포하고 이번에는 D6 2마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, 여러분 G코드에서 G서스포 갈 때 흔히들 이렇게 손가락이 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렇게 되면 잡아놓고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손가락 있죠,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손가락을 잡아놓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또렷하게 코드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 진행인데요, 앞에 패턴과 유사합니다. 마찬가지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이번에 스트레이트인데요, 두 박자하고 서스포 갔다가 G 한마디 2, 3, 4. 그 이후 진행은 다시 B파트를 8마디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 C파트 한 이후에 마지막 아웃으로 진행이 되어있는데요, C파트 12마디 진행이 있습니다. B파트는 앞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, C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건데요, C파트도 마찬가지로 8분음표 8개로 스트레이트로 쫙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네, 여기까지 콜드플레이 옐로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, 참 뉘앙스가 멋있는 곡이에요. 그리고 약간 크런치한 사운드가 같이 매칭되어져서 영국 그 브리티시 팝만의 그 전형적인 사운드를 참 내어주는 멋있는 곡인데요, 함께 연습해 보시면서 충분히 이 노래 즐겁게 만끽하시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즐겁게 연습하셔서 언제나 즐거운 기타 생활, 기타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강의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